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와중에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이고 지금은 오후 1시가 막 넘었습니다. 제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. 이름은 그레일린 파크고요. 이 공원에서 오늘 그레일린 파크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대부분 자제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심지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잖아요. 근데 과연 뉴질랜드에서는 이 시국에 페스티벌을 어떻게 연다는 건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도착했는데요. 지금 벌써 난리 났어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Grayling Park. Enter. 와우, the weather is beautiful. These are congas originally used in Afro-Cuban music genres. There are a range of rides. Hi puppy! Look at the kid. Oh, 저는 지금 뒤에 보이는 쪽만 다인 줄 알고 실망할 뻔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몰려 있는 게 보여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A lot of people brought their picnic blankets and they're enjoying the concert. I was so happy to see the band playing because I love live music. Are you ready? So the concert was going on in this big area. Grayling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고 막 번화한 동네가 아니어서 사실 페스티벌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규모 자체도 진짜 크고 사람도 정말 많이 모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와중에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사실 뉴질랜드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가 좀 됐었거든요. 그러다가 일주일 전쯤에 한 명, 두 명 정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더 번지지 않고 지금 그 한두 명에서 또 끝났어요. 그래서 그런지 다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. 정말 흥미롭네요. 이렇게 보면 저만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 주변에 솔직히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다 한국에 있고 또 대부분의 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뭐 하루에 몇만 명씩 아직도 감염되고 하루에 몇천 명씩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뉴질랜드는 혼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나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? 게다가 뉴질랜드 또 남반구여서 계절도 여름이고 진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. 신기하네요. 오늘 페스티벌은 여기까지 구경을 하고 저는 이만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저는 아직 좀 조심하고 싶거든요. 너무 쫄분가? 그럼 여러분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